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의 네. 2014년 11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음경 크기에 대한 인식. 자신의 음경 크기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남성들에 대한 자가설문지. 자기 음경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라고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들에게 네.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얼마인가, 스트레스가 있는가 없는가를 네. 분석하는 자가설문지를 만든 거예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 정도하고 그 사람의 실제 음경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음경 크기가 작지 않은데 작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가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 내가 어떤 음경 사이즈나 뭐 모양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은 가끔 광고가 워낙 많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죠. 네, 지속시간을 길게 해준다든지 네, 크기가 문제이십니까? 뭐 이런 광고들을 그렇죠. 흔히 보고는 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 수술에 대한 원장님의 진료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결국 환자들한테 확대 수술, 음경 확대 수술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의사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만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팽창 임플란트라고 발기부전 때 하는 수술을 주로 하지만 네. 그거 하기 전에 한국에서 확대 수술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2년 반 동안. 네. 뭐 한 거의 천 몇백 개 가까운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확대 수술 경험이 많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이 한 나라였을 거예요, 확대 수술을. 음경 확대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수술 자체가 합병증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잘 안 해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쪽에서도 음경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네. 하면 안 되는데 한다. 방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음경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음경이 작아서가 아니고 그들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인식을 교정해야 된다. 이 식의 논조가 되게 강해요. 네. 이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은 특히나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확대 수술은 하면 안 된다. 네. 그게 할 게 아니라 환자의 인식을 교정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그 자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한테 있거든요. 네. 그러나 환자가 이제 확대 수술을 받을 때 네. 의사들한테 가서 물어볼 거잖아요. 내가 확대 수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은 환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게 수술 받는 이유가 뭐다?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렇죠. 언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수술을 알아볼 정도의 환자라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평균보다 많이 작은 경우가 많나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확대 수술 받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네. 평균 사이즈 이상이거나 평균 사이즈 안팎이에요. 음경이 큰 사람들도 확대 수술을 받아요. 작아서 받는 게 아니고. 네, 개인의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그래서 아니 예쁜 여자들이 성형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수술 자체에서 대해서는 저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확대 수술 자체는 아직까지도. 네. 되게 술기적으로 챌린징,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음경이란 장기가 크기 변화가 큰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가슴 같은 경우에는 크기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로잖아요. 네. 코도 그렇고 네. 이마도 그렇고 뭐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음경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그럼 확대 재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재료는 없어요. 아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없기 때문에 이 수술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의학은 두 가지로 뭐 세 가지 정도겠지만 하여튼 크게는 병원에 갔을 때 두 가지 의학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죽고 사는 걸 관련하는 의학, 네. 다른 하나는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네. 우리 일반적으로는 죽고 사는 의학의 형태에 그런 의료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진단부터 치료의 결정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의사가 결정을 합니다. 네. 환자는 별로 거기에서 관여할 게 없어요. 그냥 네.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삶의 질 의학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성형외과에 가서 난 좀 더 예뻐지고 싶어요. 그럼 예뻐지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는 눈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코를 좀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코는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막 나오는 것처럼 삶의 질 의학에서는 환자가 처음에 진단하고 환자가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주체가 되게 돼요. 네. 근데 죽고 사는 문제 결정하는 것처럼 삶의 질 의학을 결정해버리면 의사한테 다 맡겨놔야 돼요. 네. 삶의 질 의학으로 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질 의학에서는 중국집 가서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형태가 돼요. 이 사람이 짬뽕 좋아하는지 짜장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주관적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환자들이 자기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치료 결과가 좋을 수 있는데 네. 옛날 진료 보던 형태대로 아 의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네, 네. 아닌 거예요. 음경에 뭐 이런 확대 수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건 성형 수술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미용 성형의 경우에 네. 환자 본인이 일단 먼저 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인식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네. 내 몸은 괜찮아. 다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먼저 정신적인 교정이 필요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떤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올바른가? 네. 그게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현재 아프거나 괴로운 것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일 텐데요. 우리 신체 일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